안녕하세요. 다육수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분갈이를 두 아이들 해줬고요. 예, 멀로 철하고요. 하나는 마커스 금입니다. 예, 멀로 철하를 얼마 전에 또 멋진 아이를 또 무릎으로 보내게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아까워서 예, 하나 또 품게 되었답니다. 네,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또 자리도 다시 또 바꿔줬습니다. 예, 여기 가운데 부분은 해가 직광으로 비치는 데라서요. 두드리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예, 그 아이들을 창가 쪽으로 옮겨줬답니다. 예, 창가 쪽에 있던 아이들은 또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 이 아이가 창가 쪽에 있던 아이들이고요. 예, 연두연두하죠. 물은 안 들었고요. 제가 기른 지는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 이렇게 예, 초록초록합니다. 예, 수영이 아주 멋지게 변했는데요. 원래 베란다 안에서 제가 웃자람이 좀 심해서 저렇게 변한 겁니다. 이 아이는 레몬앤라임 철하고요. 이 아이는 레몬앤라임입니다. 예, 입장이 통통한 게 아주 매력적이고요. 예, 이 아이도 지금 자리를 잡고 예, 활착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게 크고 있죠. 예, 여기 있는 아이도 백봉인데요. 예, 백봉 군생인데 머리가 한 9두 10두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 분채 다육이 사랑에서 분포함해서 팔고 있길래요. 예, 너무 이쁜 것 같아서 언니한테 제가 살게요 이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요. 또 언니가 또 저렴하게 주셨습니다. 예, 여기 있는 아이는 마디바고요. 마디바입니다. 예, 이렇게 프릴 모양이 이쁘게 나와야지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또 제가 한 번 딱 어제 비리가 아니라 예, 어제 물을 한번 줬습니다. 예, 보름이 지나서요. 제가 물을 한번 줬고요. 예, 약간의 연두빛이 예, 속에서 올라오는 필이 나죠. 예, 물을 한번 줬습니다. 보름 지나서 16일째 되는 날 예, 물을 주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쁘죠. 이 아이는 예, 18일날 분갈이를 한 아이인데요. 아직 보름이 안 됐고요. 그래서 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아이는 밍 토우즈 철하고요. 요아이도 아직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 토우즈 철하고요. 아직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돼서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쁘죠? 네, 쌩얼이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쌩얼 하나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게 예, 자라고 있죠? 요 아이는 희성금인데요. 예, 창가 쪽에서 예, 구석 자리에서 있던 아이인데 예, 두드리 아이들이 글로 가고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왔답니다. 이 아이도 예, 일본 염자인데요. 창가 쪽에 구석에 있던 아이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 여기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어가지고요. 해가 아주 정통으로 잘 비치는 자리라서요. 예, 두드리 아이들을 창가 쪽으로 보냈답니다. 예, 여기 있는 아이도요. 예, 창가 쪽에 있던 아이 이쪽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요경이고요. 언제 꽃이 폈나 이렇게 꽃이 피어 있었네요. 예, 꽃인가? 이게 꽃이죠. 예, 꽃인 것 같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구석자리에 있어가지고요. 예, 엄청 늘어졌죠. 예, 물도 이쁘게 들었고요. 예, 통통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아주 예, 전에는 여리여리 했었는데 아주 통통해졌습니다. 여기 와인은 또 로스코프인데요. 로스코프가 이렇게 색감이 이쁜 아이인지 예,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예, 또 자구도 엄청 잘 달아주는 아이네요. 요 밑에가 쭉 삥 둘러서 자구들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 예, 이 아이 너무 이쁜 것 같아. 유비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또 버클리 금인데요. 아주 건강하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자리를 잘 잡고 엄청 이쁘게 크고 있어요. 예, 버클리 금도요. 강한 햇살에는
약하다고 하니까요. 약간 반 그늘에 두고 기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이도 동명종 아이이기 때문에 여름에 좀 힘들어하는 아이죠.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화분은 낙분입니다. 낙분. 낙분에다 이 멀로 철화를 여기에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 화분에는 마커스 금을 심어 보겠고요. 네, 밑에 깔만 깔고요. 굵은 마사는 넣습니다. 이 아이를 흙을 털어야겠죠. 이 백분이 씻겨질까봐 잘 잘해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백분이 묻어있기 때문에 손으로 자꾸 만지면 안 좋은데 분갈이 활동 안에는 어쩔 수 없겠죠. 약간의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를 맞았는지 좀 젖어 있어요. 젖은 아이 분갈이 할 때는 마른 배합토에 심어주고요. 바짝 마를 때까지는 물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멀로 철화를 제가 뿌리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물을 줬나 봅니다. 물을 옆에 주면서 같이 주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물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쁜 아이를 보내게 돼가지고 약간 비슷한 수영을 가진 아이를 만나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육이 사랑에 이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뿌리는 많이 털지 않고요. 적당히 털어줍니다. 여름이라서. 요즘에 밤마다 비가 오죠. 밤마다 비가 와서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이 매일같이 비를 맞고 있어요. 지금 제 노숙하는 아이들이 밖에서 라울이랑 그런 아이들은 아직까지 밖에 있거든요. 비 온 다음에 해가 쫙 났을 때 그때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비가 막 와서 비를 엄청 맞은 상태인데요. 그 다음날 너무 해가 쨍 나가지고 그럴 때 아이들이 물음병이 오더라고요. 너무 온도가 갑자기 뜨거워졌을 때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차광을 필수로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비를 맞은 후엔 화분 속에도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이 햇볕을 받아 가지고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뿌리를 데치는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데쳐진다고 그러죠. 나물 데쳐지듯이 뿌리가 데쳐지면서 물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로 온도를 높여지지 않도록 차광을 해줘야 됩니다. 물을 주고 난 후에도 차광이 필수고요. 물이 젖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숙을 계속했던 아이들이라 그런 염려는 없는데요. 물준 후에 갑자기 날씨가 뜨거워졌거나 그랬을 때 물음이 옵니다. 완성입니다. 이
아이는 마커스입니다. 마커스. 마커스고 굵은 마살을 깔고요. 또 흙을 털어야겠죠. 마커스 금입니다. 이 아이는 금이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 또 루비다육 사장님이 또 이 아이를 금이 이쁘게 들어갔다고 또 선물로 주셨답니다. 루비다육 사장님 감사합니다. 분갈이는 항상 해도요 실증이 안 나죠. 분갈이는 진짜 너무 즐거운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완성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